이번 세션에서는 발빠른 혁신을 위한 경쟁력, 오토메이션 앤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오토메이션과 오케스트레이션의 트렌드와 포트폴리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스코 EN팀 김나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스코 CISG팀 양시명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세션에서는 오토메이션과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오토메이션과 오케스트레이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최신 트렌드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스코에서는 오토메이션과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메이션과 오케스트레이션이란 무엇이고 또왜 필요한 걸까요? 10년 전, 아니 5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현재 우리의 IT 환경은 빠른 속도로 바뀌었고 또 계속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필요한 인프라는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그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만 하더라도 사무 환경 및 공장 환경, 웬, 보안 영역, 데이터 센터, 지사 등 여러 개의 도메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가 늘어나다 보니 그 구축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자연스레 오펙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 즉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기업의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IT 인프라 운영 방식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필요한 인프라가 점점 늘어나는 지금, 인프라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IT 인프라 운영은 아직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80% 이상의 네트워크 변경이 수동으로 이루어지면서 네트워크의 민첩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IT 담당자가 모르는 장비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섀도우 IT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도메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자동화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서 네트워크 운영에 3배, 4배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면서 작업 자체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작업의 오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변경 작업 때문에 절반 가까이의 시간이 네트워크 장애 처리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프라를 운영하는데 비효율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동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동화는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장 내 컨테이너 벨트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로봇들,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스캔하고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알아서 찾아오는 로봇 등은 대표적인 자동화의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자동화는 사람이 해야만 했던 일을 대신해서 해줌으로써 사람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IT 운영 자동화 또한 IT 환경을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해왔던 운영 작업들을 하나하나 자동화하면서 없애는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IT 자동화는 중요성이 높아진 어플리케이션을 보다 민첩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IT 운영 환경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자 전략입니다. IT 운영 자동화를 이야기할 때 오토메이션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레이션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IT 운영 환경에서 오토메이션의 의미는 일반적인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자동화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오토메이션 자동화는 단일 시스템 내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여러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오케스트레이션은 여러 다른 시스템 내에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조정 또는 조율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 합주공 내에서 지휘자 같은 역할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토메이션과 오케스트레이션을 잘 활용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구축 관점. 신속하게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고요. 매뉴얼 작업이 아니라 자동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먼 에러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적 관점에서는요, 손쉽게 동일한 환경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파일럿으로 작은 규모의 사이트를 구축하시고 동일한 방식으로 규모만 좀 크게 해서 확대 적용하고 하시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정말 쉬워집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고 휴먼 에러도 없기 때문에 보안 규율을 준수하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프로세스화되어 있기 때문에 롤백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관점에서 보시면 장애 처리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건비를 절약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OPEX가 감소합니다. 이 오토메이션과 오케스트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은 그림에서처럼 계단식, 즉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애드혹 스크립팅, 즉 심플하게 코드를 짜서 또는 가벼운 툴을 사용해서 장비별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거의 모든 고객분들이 이미 하고 계실 거예요. 장비를 새로 설치할 때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짜서 필요한 초기 설정을 부어넣는 거 하고 계시죠? 벌써 오토메이션의 1단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프레임워크, 즉 코드를 쉽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서 중앙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위치의 구성을 템플릿화 시켜서 중앙의 특정 장비에서 관리를 하면서 다수의 장비의 설정을 밀어넣도록 되어 있다면 이 단계도 이미 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부분 부분의 오토메이션이 진행된 상태에서 인프라의 각 구성 요소를 라이프 사이클 형태로 관리하시면서 각 프로세스를 연결해서 특정 서비스가 프로세스에 맞춰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이 여러 서비스를 기반으로 잘 구성되고 인텐트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단계까지 가면 비즈니스 전 과정의 오케스트레이션까지 완료가 됩니다. 인텐트 기반, 즉 사용자의 의도에 맞춰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이 프로세스에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피드백이 들어가 수정까지 되는 거죠. 다음은 2021년의 IT 트렌드 속에서 자동화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T 기술들은 날이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워크스페이스가 다양해지고, 클라우드, 블록체인, IoT 등 분산 인프라 환경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영역 또한 MSI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는 등 IT 운영 환경의 범위와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이전과 같이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예전과는 다른 운영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가트너의 트렌드 예측 보고서를 보면 크게 강조된 부분으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엔터프라이즈 운영 환경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자동화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런 부분은 민첩한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화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인프라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에 관련된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토메이션의 대상이 하나하나의 물리 장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들은 자동화에 필요한 가상화된 환경에서의 논리적인 인프라 구성, 그리고 추상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인프라를 자동화하는데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를 통해 필요한 인프라의 구성 및 설정을 코드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보다 빠른 프로비저닝 및 설정, 여러 솔루션 간의 오케스트레이션의 정의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플리케이션에 배포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CI/CD 파이프라인과 이런 인프라 자동화가 결합되어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될 때, 인프라 부분을 빠르게 프로비저닝하여 기업이 빠른 서비스를 가능할 수 있도록 민첩성을 제공합니다. 자동화의 발전은 데이원의 인프라 프로비전 영역에 그치지 않고 여러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AIOps 분석 엔진과 결합되어
데이트업스의 운영 환경도 사람의 개입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트렌드에 맞춰서 시스코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우선은 이 SDI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이 SDI가 구성되기 이전의 네트워크 그림을 보여드리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캠퍼스 네트워크, 즉 사내 인프라가 있고요. 외부와 연결하는 WAN,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 종류로 인프라를 구분한 건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SDI는 각 네트워크 도메인의 특성에 맞춰서 컨트롤러를 구성하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캠퍼스 네트워크에는 사용자 단말, 그리고 IoT 단말이 연결되는 특성이 있고요. WAN의 경우에는 각 회선에 어떤 네트워크, 어떤 단말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지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인프라에 어플리케이션, 스토리지, 가상화 서버 등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스코의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소개 드릴게요. 우선 캠퍼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단말의 인증, 그리고 정책을 관장하는 컨트롤러로 DNA 센터가 있습니다. 단말의 인증 방식을 결정하고 스케일러블 그룹으로 그룹핑을 해서 그룹별로 각각 정책을 부여하고요. 세그멘테이션으로 그룹 간의 정책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 네트워크 인프라의 장비 설정을 자동화합니다. 왼쪽은 시스코 SD-WAN의 V매니지가 컨트롤러가 됩니다. 트래픽별로 정책을 정해서 어떤 트래픽이 어떤 회선을 지나가게 할지 정할 수 있고요. 회선의 상태에 따라 트래픽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쪽은 ACI의 APIC이 컨트롤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그룹을 활용해서 가상 네트워크별, 어플리케이션별로 정책을 부여하고 그 정책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도메인의 특성에 맞춰서 장비 설정 관련, 정책 관련 등의 자동화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 기반 인프라 관리, IAC입니다. 코드 기반 인프라 관리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인프라 구성 및 설정을 코드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제공하는 가상화 환경으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코드 기반 인프라 관리 방식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여러 인프라 요소를 코드로 정의하고 인프라를 빠르게 프로비저닝하고 설정하여 인프라 자동화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코드 기반 인프라 관리 도구들은 대부분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고, 이런 도구에 특정 솔루션을 자동화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을 누구나 개발하고 올릴 수 있는 오픈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각각의 IAC 도구들은 다양한 솔루션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또는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프라를 자동화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코드 기반 인프라 관리를 통해 얻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빠른 인프라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미리 필요 인프라를 코드로 정의하고 해당 코드가 실행되면서 수초 또는 수분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동일한 인프라 구성을 테스트 환경, 운영 환경 등 여러 환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템플릿으로 활용하고 각 환경에 맞는 값을 입력하여 동일한 형상의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코드로 작성된 인프라 구성은 리뷰 및 테스트가 가능하고 사람이 수작업으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를 감소시켜 에러 발생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Git과 같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연동하여 인프라 코드를 관리하면 인프라가 변경되는 이력을 관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전 인프라 환경으로 롤백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런 부분은 인프라 시스템에서 요구하고 있는 스냅샷 기능 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의 요구 사항을 코드로 정의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담당하는 DevOps 팀과 인프라 운영 팀 간에 인프라에 관련된 의사소통을 하는데 많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코드 기반 인프라 관리 기술로는 테라폼과 엔서블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시스코는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 등 인프라 전반에 자동화에 필요한 코드 기반 인프라 솔루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 기반 인프라 관리 솔루션이 지원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개발팀에게 동일한 개발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시스코 제품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빠르고 쉽게 자동화를 적용하시면서 인프라 운영의 민첩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시스코는 이런 오픈소스 IAC 기술들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런 IAC 기술을 통해 기업이 자동화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운영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도구는 인터사이트 서비스 포 테라폼, 줄여서 IST입니다. 테라폼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제공되어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자동화 엔진 부분만 해당됩니다. 이런 오픈소스 자동화 엔진을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운영 환경에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추가 개발 요소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온프레미스에 위치한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문제라든지 많은 운영자가 인프라를 동시에 관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접근 권한 처리라든지 정의한 자동화 작업을 REST API로 연계해야 되는 요건과 같은 것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시스코는 테라폼을 개발한 하시코프사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고객분들이 테라폼을 통해 자동화를 구현하시고자 할 때 이런 다양한 운영적 이슈 없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자동화를 구현하여 비즈니스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도구는 인터사이트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터 ICO입니다. ICO는 사용자가 쉽게 UI 대시보드 환경을 통해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다른 자동화 도구를 통해 정의된 태스크들을 조합하거나 또는 ICO 내에서 새로운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연한 조건 처리를 통해 특정 워크플로우가 실행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실패 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롤백 처리 기능을 네이티브하게 지원하여 인프라 운영자 누구나 쉽게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이를 통해 인프라를 혁신할 수 있는 도구로 제공됩니다. 또한 이렇게 정의된 인프라 자동화는 어플리케이션 배포 프로세스에 활용되어 IT 민첩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많은 IT 기업들에서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새롭게 개발된 부분을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통합, 배포되는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이프라인에서 하는 기능을 보면 지속적 통합 단계에서 변경된 어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가 커밋이 되고 이러한 소스 코드를 빌드하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자동적으로 테스트가 하고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빌드된 어플리케이션의 이미지를 저장소에 등록하고 지속적 배포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속적 배포 단계에서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되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성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지속적 통합, 지속적 배포 환경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될 인프라 단계가 자동화되지 않으면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프라를 자동화하는 부분이 기업의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파워드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시스코 포트폴리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 파워드 오토메이션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텔레메트리 정보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시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요. 이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각 네트워크별 베이스라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스위치의 일상적인 CPU 값 같은 정보도 사실 각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죠. 이 부분의 데이터를 장기간 축적해서 각 기업의 정상 상황에서의 수치를 찾는 거예요. 이것을 베이스라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라인을 벗어난 수치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바로 탐지할 수 있고요. 탐지와 동시에 여러 구성 요소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어디서 이슈가 생긴 것인지를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즉, 이슈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여러 가지 구성 요소의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AI 엔진을 가진 컨트롤러에서 이 부분을 대신해 주는 거지요. 실제 저희 솔루션의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두 화면은 DNA 센터의 화면이고요. 아래 두 화면은 앱 다이나믹스 그리고 시스코 인터사이트의 화면입니다. 우선 위쪽 상단의 화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A 센터에 구현되어 있는 AI 파워드 오토메이션 관련 화면입니다. 우선 DNA 센터는 캠퍼스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컨트롤러이고요. DNA 어슈어런스에서 AI 엔진을 통해서 네트워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무선 단말의 접속 시간이 갑자기 느려지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미 기존에 분석되어 있는 베이스라인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이슈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면 위쪽에 초록색 부분이 이 네트워크 무선 단말 접속 시간에 관련된 베이스라인이고요. 중간에 빨간 점선이 있는 시간대에 파란색 실선 그래프가 초록색 부분 위로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말 접속 시간이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는 의미예요. AI 엔진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고 계시지 않다면 사용자 쪽에서 걸려오는 콜을 받고 그제서야 파악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AI 엔진을 가진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사용자 콜을 받기 전에 이미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그래프는 DHCP 서버의 응답 시간 그리고 타임아웃 값인데요. DNA 센터 내부에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이슈의 원인으로 DHCP 서버를 지목한 것입니다. DNA 센터가 아니라 사람이 이 작업을 했다면 트러블 슈팅에 며칠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DNA 센터에서 무선 AP의 단말 접속수를 분석해서 향후 단말 수를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까만 원이 AP를 나타내고요. 스크린샷의 아래쪽이 좀 글씨는 작습니다만 1월 첫째 주 위로 올라가면서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까만 원이 커지면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데요. 이것은 해당 AP의 접속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1월 한 달간 특정 AP의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트렌드를 AI 엔진을 통해 자동으로 분석해서 보여주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2월에는 접속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 경우에는 AP의 수량을 늘리든지 접속자 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까지 제시합니다. 이 부분 역시 사람의 수작업으로는 굉장히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아래 두 화면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다이나믹스와 인터사이트의 화면입니다. 먼저 앱 다이나믹스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비즈니스 성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상관관계를 분석 그리고 조치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IWO,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옵티마이저라고 하는데요. 이 솔루션은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리소스를 확보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의사결정 엔진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리소스 사용량, 비용, 컴플라이언스 조건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리소스를 실시간으로 자동 할당합니다. 아래 두 화면은 앱 다이나믹스와 IWO를 연동해서 베이스라이닝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문제를 파악하고 설정을 자동으로 실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앱 다이나믹스의 화면인데요. 좀 많이 작습니다만 왼쪽 상단에 AD Financial Light ACI가 현재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 전체가 중앙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로우 맵의 형태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DNA 센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베이스라이닝이 진행되고요. 이슈가 있는 구성 요소는 노란색 또는 빨간색 원으로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노란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성 요소가 3개 있는데요.
해당 원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이슈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중앙에 있는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노드의 응답 시간이 평소보다 약간 느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AppDynamics의 실시간 인사이트는 IWO로 전달이 됩니다. IWO는 AppDynamics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즉시 리소스를 확장 또는 축소해서 성능 문제를 완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중앙에 Pending Action이라는 리스트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AppDynamics의 AD 어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에서 응답 속도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힘 메모리를 늘리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설정에 따라서는 이 리소스 관련 권고를 자동으로 구현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자동화를 활용한 여러 예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도구들을 활용하여 인프라 자동화를 구현하시고 이렇게 정의된 자동화 워크플로우는 REST API를 통해 서비스 나우와 같은 ITSM 시스템 또는 개발된 대시보드 포탈을 통해 연계함으로써 운영 인프라 운영자 또는 DevOps 팀에서 셀프 서비스로 인프라를 생성,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용 방식은 기업들이 온프레미스 영역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사례들은 4시에 진행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세션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가 배포될 때 여러 도메인에 위치한 인프라를 구성하고 설정을 자동화하는 예제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배포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여 배포 자동화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파이프라인 배포 단계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되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될 서버의 네트워크를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ACI에서 가상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서브넷을 정의합니다. 각 서브넷에서 접속이 허용되는 포트 등에 대한 설정은 IAC 코드를 기반으로 프로비저닝 되고요. 또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될 서버로 VMware ESXi 환경에서 VM을 프로비저닝하고 해당 VM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또한 DNA 센터에서 사내 네트워크 캠퍼스 영역에 위치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설정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네트워크 SLA를 위해 브랜치망과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는 데이터 센터 간 QoS 값에 대한 부분은 SD-WAN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시나리오는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될 때 멀티 도메인에 위치한 인프라를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타이밍에 맞춰서 어떻게 자동화하고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예제입니다. 다음은 DR센터 배포 자동화에 대한 예제입니다. 인프라 및 워크로드 프로비저닝을 하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게 되면 DR센터에 대한 구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고 서비스 장애의 경우에만 DR센터를 빠르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메인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인터 사이트에 정의된 자동화된 인프라 또는 워크로드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하여 DR센터를 구성하고 페이로봇 시키는 예제입니다. 이런 구성을 하게 되면 DR센터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의 탄력적인 인프라 운영을 통해 증가하는 트래픽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인프라 자동화는 기존의 사람들이 해왔던 많은 부분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세션을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이션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IT 인프라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민첩성이 필수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저희 시스코에서는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를 통해서 각 네트워크 도메인별로 자동화를 제공드리고 있고요.
시스코 솔루션과 오픈소스를 연동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 그리고 AI를 통한 인사이트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과 오케스트레이션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인프라를 현명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